이런 식으로요?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 최민선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듈 사업부 김미경 프로입니다. 쌤. 프로님, 저번 시간에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는 각 부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프로님, 카메라 모듈의 렌즈는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시나요? 렌즈는 유리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유리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렌즈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답니다. 아, 정말요? 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죠? 렌즈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유리에 비해서 충격이 강하기도 하고요. 확실히 유리보다는 더 튼튼하겠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렌즈가 여러 매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렌즈가 여러 매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렌즈가 빛을 모아서 이미지 센서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빛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렌즈 한 장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점에 빛을 잘 도달하게 하기 위해 렌즈를 여러 매 쓰는 거죠. 보시면 렌즈 모양이 다 다르죠? 빛을 한 점에 더욱더 잘 모이게 하기 위해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렌즈가 빛을 잘 못 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렌즈가 빛을 잘 못 모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 물체가 왜곡되거나 잔상이 남을 수도 있고 색이 번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렌즈 한 장에 몇십 개의 설계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렌즈가 정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이 작은 공간에 여러 개의 렌즈가 쌓여야 한다니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이 렌즈들을 배럴이라고 하는 통에 조립하는데요. 조립할 때 이 세로축이 잘 맞아야 한답니다. 1마이크로미터만 틀어져도 카메라 모듈에 불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머리카락 한 호 굵기에 6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미세한 차이죠. 그래서 렌즈끼리도 세로축을 잘 맞춰야 되고 렌즈를 담은 통인 배럴 안에서도 렌즈들이 움직이지 않게끔 미세하게 잘 조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잘못돼도 불량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겠군요. 빛을 잘 모으는 것만큼이나 고화질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초점도 잘 맞아야 되고 흔들림도 적어야 된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해주셨던 것 기억나요? 액추에이터가 흔들림과 초점을 잡아준다고 하셨죠?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액추레이터가 모터를 통해서 렌즈들이 담겨있는 통인 배럴을 움직여서 초점과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예요.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 기능을 AF라고 하고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을 OIS라고 한답니다. AF는 수동 설정 없이도 자동으로 사진의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고요. OIS는 쉽게 말해 손떨림을 방지해서 사진을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렌즈가 손이 떨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것이에요. AF가 아래 위로 흔들리는 것을 보정해준다고 하면 OIS는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보정해줍니다. 사진을 못 찍는 사람도 더 좋은 사진을 찍게 해줄 수 있는 고마운 기능이에요. 아, 신기하네요. 그런데 최근 OIS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원하는 카메라 기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야경에서도 굉장히 잘 찍히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밝게 찍히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찰칵 찍기 전에 더 오래 기다리면서 최대한 광량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밝은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 좀 더 오래 카메라 셔터가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손떨림도 잡아주어야 더 깨끗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핸드폰으로 영상도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멈춰서서 찍는 사진과는 달리 움직이면서 찍는 영상 에서는 흔들림을 더 정교하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OIS 기능을 더 강화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프로님, 그런데 OIS랑 AF를 구현할 때 렌즈가 담겨있는 베레를 움직여서 구현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베레를 움직일 수 있는지 아직도 궁금해요. 베럴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액추에이터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볼가이드 방식이랑 스프링타임 방식이 있는데요. 볼가이드 방식은 안에 있는 볼드 렌즈
렌즈 배럴을 움직여주는 방식이고요. 볼이 굴러다니면서 렌즈 배럴을 움직이는 방식과는 달리 스프링 방식은 양쪽에 스프링을 달아 렌즈 배럴을 움직여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럼 둘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건가요? 각각 가진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쓰는 편입니다. 스프링 타임이 경제성이나 생산성에서는 더 뛰어난데요. 볼 가이드 방식은 구동 속도나 정확성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덜 소모하고 내구성도 더 뛰어나거든요. 카메라 모듈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렌즈도 더 많아지고 이미지 센서도 더 커질 테니까 더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볼 가이드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안에 있는 부품들도 정말 많은 게 고려되어야 하네요. 그럼 이제 모듈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인 패키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판에 기본 부품을 실장하고 잠시만요. 실장은 무슨 뜻인가요? 실장은 기판 위에 여러 가지 부품을 설치해서 실제로 구동이 가능하게끔 연결하는 것을 뜻한답니다. 카메라 모듈용 기판에 이미지 센서, 액추에이터, 렌즈 등을 올려서 실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지요. 그럼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이물 관리예요. 이 작은 모듈 안에 이물이 들어간다면 디스플레이로 봤을 때 이물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또 작은 먼지라도 빛이 들어오는 경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량들이 함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생산 현장은 반도체와 비슷한 수준의 클린룸으로 운영이 됩니다. 클린룸이요? 깨끗한 방? 네, 뉴스에서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거를 본 적이 있었나요? 카메라 모듈 생산 현장에도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10에서 100클라스로 유지가 되는데 가로 세로 높이 1피트 안에 0.5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이물이 10에서 100개 이하로 관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 깨끗하겠네요.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나요? 싱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듀얼, 트리플, 쿼드 모듈을 만들 때 각 모듈 사이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됩니다. 더 정교한 설계, 제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이후에 고객에게 나가기 전에 계획한 대로 해상도는 잘 나오는지, 이물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초점은 잘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진동이나 충격에 강한지도 미리 확인을 하게 되고요. 여러 지표를 통해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완성된 제품의 평가는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보면 이렇게 작은데 그 많은 부품들과 기술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프로님 덕분에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가요? 아니요.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 모듈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삼성전기 공식 제품 콘텐츠 쌤, 삼성전기 유튜브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많은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 렌즈랑 액추에이터를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삼성전기가 거의 유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